안녕하세요. 여행한 유블리입니다. 오늘은 일본 3대 라멘 중 하나라는 이치란 라멘 맛있게 주문하는 방법을 공유하려 합니다. 일본에는 많은 라멘 브랜드가 있지만 그중 가장 유명한 3대 브랜드는 이치란, 이푸도, 상키. 1960년 작은 라멘 가게로 시작된 이치란은 고유한 라멘 사바와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주문 시스템으로 큰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치란 라멘 본점이 후쿠오카 나카스역 근처에 있다는 사실. 저는 호텔이 근처에 있어서 오전 11시쯤 방문했는데 20분쯤 웨이팅했던 것 같아요. 본점은 24시간 운영이기 때문에 저녁에 술 먹고 들어가는 길이나 이른 오전 시간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웨이팅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주문지를 나눠주는데 기다리면서 제가 먹을 라멘 커스터마이징을 미리 해볼 수가 있답니다. 많은 후기들을 살펴본 결과 한국인들이 가장 대중적으로 선호하는 레시피로 주문해보았습니다. 맛은 기본, 기름진 정도 담백 혹은 기본, 마늘 기본 혹은 1/2 쪽, 그리고 실파, 차슈 넣음, 면에 익힌 정도는 기본.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게 이 빨간 비밀 소스인데 5단계 정도를 가장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약간 신라면 정도의 맵기란 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차례가 되면 매장 안으로 들어가 키오스크를 통해 실제 주문을 진행합니다. 웨이팅을 단축시켜주는 이치란 라멘의 센스 있는 프로세스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미리 고민해둔 레시피로 주문하고 계란, 밥, 차슈 등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 저는 계란과 밥을 추가했습니다. 주문 후에 앞쪽에 있는 모니터에 떠있는 공석으로 들어가서 착석해주시면 돼요. 저 이렇게 도서관처럼 되어있는 라멘집에서 꼭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일본 여행 로망 시간. 라멘보다 계란이 먼저 나오니 계란을 까주면서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엄청 효율적으로 돌아가서 덕분에 회전율이 상당히 빠르답니다. 드디어 등장한 저희 이치란 라멘. 비주얼 대박. 진짜 어마어마하죠. 국물이 진짜 진하고 칼칼하니 해장용으로 딱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돈코츠 라멘이다 보니 살짝 느끼한 감은 있어서 담백한 맛으로 고르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면발은 만족. 제가 딱 좋아하는 살짝 꼬들꼬들한 식감이었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건 그 문제의 빨간 비밀 소스인데요. 매운맛이 올라가는 대신 고춧가루 특유의 그 텁텁한 맛이 강해지는 탓에 저는 다음번에 3, 4로 주문해보려고 해요. 이 부분도 참고해서 레시피 주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기름진 국물이라 밥을 말아먹는 게 잘 어울리는 맛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에 이치란 라멘을 주문한다면 이렇게 주문할 것 같습니다. 계란이 너무 맛있어서 저는 2개 주문하려고 해요. 지금까지 이치란 라멘 맛있게 주문하는 방법과 후쿠오카 본점 후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종합적으로 너무너무 맛있었고 일본 여행을 한다면 꼭 한 번쯤은 방문할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추천 레시피가 있다면 댓글에도 꼭 남겨주세요. 그럼 어디가 되었든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고 여행한 유블리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